상대는 제가 아니고요. 영호 입니다. 아, 제가 해도 되는데 한번 게임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성현이 사비스폰인데? 그래, 성현이는 볼수 있지. 게임만 보면 되니까요,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 시점 가장 빅매치예요. 자, 1시 이영호, 그리고 5시 병구 형님. 이사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해설은 여러분들 단독 해설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디스코드도 좋지만 뭐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해설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영호의 이제 깊이 있는 플레이를 좀 흡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디스코드 하면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어? 게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게임에 완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병구 형님, 파일런 서치. 파일런 정찰 갑니다. 원서치예요. 원서치. 이러면은 원서치가 된다. 정찰이 빠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진 게이트를 또 의식할 수도 있거든요, 테란이. 자, 원서치예요, 원서치. 굉장히 빠릅니다. 이쪽에서 오면은 그래도 위치는 알수 있어요. 아, 5시에서 왔구나. 근데 이제 그, 예, 정찰이 좀 빠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정찰이 꽤 빠릅니다. 그래서 이용호의 선택 배럭은 일단 배럭을 안 지워요. 야, 이거는 서치 그 서치로 그거를 눈치 깠나 본데. 서치 타이밍이 이게 전진 게이트가 아니다. 전진 게이트이기에는 좀 빠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생더블이에요. 야, 그지, 이게 전진 게이트기엔 좀, 어! 빠르거든. 전진 게이트는 좀 늦게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요거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자. 이러면은 뭐 서로 생더블, 뭐 테란도 뭐 나쁠 게 없어요, 이러면은. 서로 생더블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프로보도 이제 빈사 상태고. 가스 올라가고. 아, 준이 어서와. 성현이였으면 2배로 올렸다고? 아니, 성현이를 뭐, 또, 어? 아마추어로 봅니까? 하, 진짜, 어? 2배럭은 너가 올렸겠지, 임마. 오, 야,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원서치. 이제 뭐 프로브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원서치. 팩토리 올라가고요. 백 올라가고. 자, 코어도 올라가고. 가스 조절은 안 하죠. 가스 조절은 뭐, 어? 팩 더블일 때만 하는 거지. 어, 뭐야.
뱃도나 뭐 생도일 때는 할 필요가 없지. 자, 이제 투팩토리 올라가고, 자, 옮길티에서 사업 올라가고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겹쳐져. 그니까 맵이 여기는 겹쳐지더라고, 모든 곳이 다. 자, 그리고 일단 마린도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어요. 지금 한 마리 입구가 또 막히는 자리라서 이제 뭐 불필요한 이제 뭐 마린의 마린이나 뭐 벙커의 자원 투자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이제 아머리랑 가스랑 뭐 그런 게 이제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투게이트 자, 로보틱스까지 올라가요. 요거 무난하네. 일단 이 정도 이 맵에서 이 정도 시작이면은 테란이 진짜 기분 좋은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똑같이 생더블 그리고 마린도 한 마리밖에 안 찍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엄청 테란이 엄청나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자, 그리고 이제 멀티 타이밍도 보고 있어요. 언제 먹는지 체크도 했고. 자, 이제 그 골리앗 사업이랑 시즈모드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고 있죠. 골리앗 나오고 멀티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엠베까지. 이 맵이 이제 리버를 좀 많이 쓰니까 자, 엠베도 미리미리 지워놓고 있죠. 야, 이 정찰이 근데 정찰이 좀 너무 잘 된다, 테란이. 그리고 스캔으로 지금 다 봤어요. 뭐 하는지. 아직 뭐 정확한 건물은 못 봤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사업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호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호야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 성현 나 엄부야 큐. 아, 그래, 엄부야. 아유, 반갑다. 닉네임을 바꿨구나. 일단은 이러면서 스타포트 올라가고 무난하게 가네요. 캐리어가 일단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팩토리가 늘어나는지 뭐 커맨드가 늘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벌처 이제 속마인업도 눌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퍼실리티 이제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고 있죠. 골리앗도 딱 야, 적재적소 이제 배치해줬고 시야 확보도 잘하고 있고 좋아요. 스캔 어디 찍었어? 여기다 찍었구나. 자, 멀티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일단 테란 아직 커맨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6팩토리까지 자, 6팩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머리는 이제 하나에서. 아, 군단장님 어서오세요. 야, 테란도 일단은 초반에 잘 찍기 때문에 발전이 또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벌처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앞마당 자원으로 이제 치고 나가면서 센터를 좀 잡으면서 좀 멀티를 천천히 먹겠다는 거예요. 업도 빠르고.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센터가 잡히면은 이제 캐리어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트리플을 늦게 짓는 선택을 한 거죠. 트리플을 빨리 지으면은 멀티는 빠르지만 이쪽이 잡히잖아. 센터가 잡혀서 캐리어에 휘둘리잖아. 그래서 일단은 멀티를 좀 천천히 가면서 자, 병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랍식 갑니다.
자, 캐논이 없어요. 캐논이 없고 3스타 아둔. 자, 그러면서 커맨드 올라가고 테란도 이제 진출합니다. 진출하고 이제 베슬 하나 찍어주고 나가기 전에 이제 터렛 하나 막아놓고 스캔 뿌렸거든요. 자, 봤어요. 반응 자, 프로도 단계로 찍어주겠다는 생각. 야, 그래도 꽤 많이 찍었다. 꽤 많이 잡았어요. 이제 캐리어가 막 나왔고, 자, 배슬도 나왔고. 자, 드라십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아, 훈바님 어서오세요. 자, 게이트는 한 7개. 이제 두 캐리어 이후에 5마리가 나옵니다. 드라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또 인터셉터 없을 때 뭐 실어나르거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토스도 병력이 많아요. 뭐 캐리어를 3스타에서 가지만 일단 병력이 꽤 많고. 자, 테란도 이제 트리플 완성. 네, 터렛도 이제 하나씩 불러줬고. 새 판다 트랜지스터예요. EMP업을 하네. 자, 일단은 이거를 못 봤거든요. 이 움직임을 못 봤고 벌처 드랍이 떨어졌는데. 자, 근데 자, 일단 모릅니다. 지금 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 풀고 내리고 이게 토스 입장에서 이것도 역으로 쌈싸먹힐 수도 있는데 일단 병력은 많아요. 일단은 이거 야 가져. 이거 안 푸나? 시즈모드 안 푸나? 오? 야, 일단 은근히 좀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좀 실수로 안 푼 것 같다. 이게 원래는 빨리 와가지고 쌈싸먹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야, 테란이 이제 뭐 이거를 막기는 막겠지만 지금 병력 소모가 그래도 좀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게 더 잘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 5마리 나왔고. 자, 그래도 인구수는 비슷해졌고 이제 멀티 똑같고. 그래도 토스도 이제 지상군을 다 소모가 당했고 이제 센터가 잡히거든요. 센터가 잡히고 테라는 아직 팩토리가 6개. 자, 토스도 이제 게이트 다 늘어나고 있고. 자, 캐리온은 이제 8마리까지 7마리 한 마리는 안 찍혔구나. 테란 입장에선 캐리어 쌓이는 게 진짜 압박이거든요. 야, 그리고 이런 곳에 이제 마인. 야, 또 마인이 또 기가 막히네. 병구형님 생각은 이제 뒤 좀 뒤를 돌리면서 이제 정면을 이제 캐리어로 막겠다 이런 생각인데. 야, 이게 또 마인에 또 소모 당하는 거 이것도 꽤 크죠. 자, 일단 옵저브로 다 보고 있고. 야, 나는 이런 상황 되게 빡세더라. 일단 테란이 업은 빨라요. 02업에다가 03업은 찍혔거든요. 방업이 안 돼 있다는 게 일단 좀 흠이죠. 여기 몰라요. 어어? 어어? 야, 이거 굴리아 다 소모당해. 이거 테란이 굴리아시 없어요. 그러면은 GG. 오. 어? 영우도, 야, 영우도 짐이 어떡하냐? 영우 거 보고 좀 배우려고 했는데. 아. 영우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 지면은 어떡하... 하...
자, 이번에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경우도 빡세구나, 이 맵이. 아니, 형들. 나는 그래도 경우가 불리해도 좀 해법을 그래도 찾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야. 병구 형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네. 제 예상 밖에 전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 졌을 뿐이에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좀 편파 해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파 해설은 아니고 그냥 테란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테란 쪽에 좀 감정이 실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게 편파인가? 어쨌든 게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좀 당황스럽네요. 살짝 당황스럽네. 자, 이번에도 이제 토스는 자, 이번 게이트 더블을 하겠다는 생각. 이 맵에서는 무난하게 안 하거든요. 게이트를 지었다는 거는 이제 게이트 더블 하겠다는 생각인데 자, 요거는 이제 배럭 더블 갑니다. 전판은 이제 병구 형님이 이겼어요. 아니 근데 야 영호도 지면은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지 진짜? 자 일단은 원서치는 아니에요. 자 정찰 없는 거를 봤죠. 자, 영호는 이제 뭐 정찰을 빨리 하기보다는 이제 좀 자원 채취에 이제 좀 힘을 써주고 있죠. 정찰을 최대한 늦게 가면서 자, 이제 커맨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제 일꾼이 마주치죠. 이거는 근데 가스러시 당할 수도 있어요. 테란이 지금 서플 짓고 하면은 이제 돈이 없는데 가스를 먼저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서플을 지으면은 가스러시 당할 확률이 좀 있어요. 여기서 하냐 아니냐는 토스 마음인데 안 했죠. 근데 야 아 질럿을 두 마리 찍고 더블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기 좀 느려요. 아 기석이 어서와. 자 이거는 한번 찌르겠다. 강하게 좀 찔러보겠다는 생각이죠. 오! 야 일단 질럿으로 이러면서 두 번째 질럿까지 달려오거든요. 야, 이거를 잘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질럿에도 이제 피해를 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질럿이 나눠졌고 자 각방해야 돼요. 각방 여기서는 이제 막았고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야 그래도 이 정도로 막으면은 그래도 잘 막은 거예요. 왜냐 테란이 앞마당 빠르고 이제 뭐 코어가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잘 막았어요. 이게 테란이 좀만 이제 좀 턴 못하거나 하면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빨리 걷어내야지 이 SCV들이 일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리는 이제 5마리까지 찍어줬고 자, SCV로는 이제 계속 정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는 하나 질럿이 이게 야, 또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설마 이게 살아가나? 와 이게 살아가네? 어? 와, 뭐야 야 어이가 없네.
자, 여기서 이제 영호의 선택, 아카데미 스타포트. 이번엔 좀 달라요, 아까랑. 아카데미 스타포트. 자, 이제 투게이트에서 드라군 꾸준히 찍어주면서 건물이 올라가겠죠. 로보틱스, 이거는 로보틱스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야, 이 질럿이 또 살아가지고, 어? 나중에 또 이제 뭐 큰 힘이 되죠. 자, 탱크가 아니라 일단 벌처가 나옵니다. 이거는 벌처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벌처 드랍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죠. 자, 팩토리 올라가면서, 자, 그러면서 토스는 트리플을 빠르게 올라갑니다. 야, 이게 만약에 벌처 드랍이 깔끔하게 막힌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불리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아머리는 없어요. 아머리는 없고, 자, 스캔에 이제 팩토리까지 하나 더 올라가겠죠. 자, 일단 마인업이 됐어요. 마인업 됐고, 자, 드라십 찍히고 아머리 올라갑니다. 스캔은 아직 안 달렸고, 스캔을 뿌리겠죠. 스캔 어디 뿌리는지 한번 볼까? 앞마당에 하나, 옵저버터리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벌처 드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처 체력이 좀 많이 깎여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나중에 막을 때, 어? 자, 스캔을 앞마당 본진에 또 하나 뿌렸죠. 이제 아비터를 가죠. 캐리어를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가 4개까지 늘어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게 깔끔하게 막힌다 그러면은 테라는 이제 탱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토스 입장에서 되게 편할 수가 있는데, 이거로 피해를 일단 줘야 돼요. 테라는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아비 옵저버가 또 딱 나오고, 야, 반응 정구형님 반응 빠른데. 자, 일단 그래도 이제 떨궈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자, 푸르브 한 5마리 정도. 이 정도면은 잘 막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막았어. 그러면서 이제 토스는, 왜냐면은 트리플 돌아가고 이제 아비터가 이제 테크가 빠르거든요. 가스 안 두나 이거? 자, 앞마당에 이제 뭐 빈틈이 있는지 스캔. 야, 그래도 잘 막았어도 이거를 또 추가적인 거를 잘 막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드라군이 지금 다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또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테란이 이러면서 이제 팩토리 다 늘어났고, 야, 드라십도 3마리까지. 야, 용우가 이거 컨셉을 확실하게 잡았네요. 좀 정신없이 흔들겠다, 흔들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자, 일단 옵저브로 봤어요. 드라십 돌아오고 지금 정신없거든. 자, 옵저브로 봤는데 일단 반응. 자, 3드라십이거든요. 한 번에 뒤를 잡겠다. 자, 테라는 멀티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드라십이 좀 허무하게 막힌다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병력이 좀 많이 분산돼 있거든요. 봤어요. 봤는데, 일단 캐논 하나에다가, 오, 야, 잘 막았는데? 캐논 하나 깨고, 자, 야, 이거는 잘 막았어요. 뭐 캐논 하나 깨지는 피해에서 일단 프로브가 많이 잡힌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스가 이제 넥서스를 또 가져가고 있고, 야, 드라십을 계속 찍네요. 4마리까지. 이거는 좀 이제 그 토스가 이제 수비할 곳이 많으니까 좀 기동성을 이용해서, 여기 여차하면은 이거 언덕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언덕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또 유리한 싸움 할 수 있고. 이거는, 야, 이거 빈틈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벌처가 나가고 토스가 수비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마인을 박으면서 드라십이 이쪽에 바로 떨어진다. 토스는 지금 이쪽 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볼토로 패드 깨면서 드랍시 앞마당, 일단 앞마당 병력이 다 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자, 야, 이거 벌초 또 태우면 됐죠. 야, 이걸 이렇게 들어가? 야, 이거는 이미 인구수 역전 됐죠. 프로브도 많이 잡혔고, 뭐 멀티가 이게 있긴 해도 프로브가 없죠. 아직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넥서스 여차하면 깨집니다. 아비터가 빠르기는 하지만, 자, 이게 또 걷어낼 때 또 손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스캔이 좀 늦었어요. 아이고, 그 마인도 좀 밟았고, 그리고 얘 본진을 막느라 급급한데 이제 또 멀티 지역까지 갔다. 자, 기동성이 빠르거든요 지금 테란이 드라십이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병무형님도 수비를 좀 잘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자원이 좀 허덕일 것 같은데, 이쪽을 또 막다가 그러면은 이제 본진이 또 앞마당 쪽이 위험할 수 있고, 병력 이동도 지금 테란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란은 이제 트리플 완성이 되고, 자, 베슬 나오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공이업도 돌아가고,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너무 말렸다, 토스가.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지금,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드라시 갑니다. 자, 뭐, 이제 아비터가 빨라서 이제 뭐, 리콜이 좀 있으면 되긴 하는데,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병력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런 거에 이제 드라시이 또 휘둘린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죠. 자, 봤어요. 이제 병력이 따라옵니다. 자, 일단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야, 드라십을 잡는 건 좋아요. 잡는 건 좋은데 얼음을 쓴다. 쓰나? 자, 얼음을 안 쓰면 일단 손해볼 수밖에 없, 손해보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 아이고! 마인드바까지. 어? 야, 이걸 또 이긴다고? 야, 드라군 다 죽었어요 지금. 좀 이게 얼음을 쓰면 또 손해거든. 그래가지고 악기 뭐 업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제 악기다 보니까 손해를 받고 EMP까지 맞았어요. 야, 용우가, 야, 속도가 진짜 빠르네. 팩토리도 이제 다 늘어났고. 아이고야, 야, 공이업도 됐고 공삼업도 바로 눌러주고.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제는 토스가 많이 힘들죠. 자, 테란이 이제 좀 팩토리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한방 정면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막을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자, 디펜시브까지. 이거는 이제 후속도 오고. 야, 꾸역꾸역 이제 걷어낸다고 해도, 야, 또 여기도 털리고, 마인도 깔려있고, 지금 후속 병력 오는데 마인도 이미 깔아놨거든요. 아이고, 설마? 아이고, 능응이 형님 어서오세요. 야, 야, 확실히요. 확실히, 잘하네요, 진짜. 이미 메인 병력은 이제 본진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야, 여기서 이제 전투하는데도 지금 토스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이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지.
이거는 지금 막느라, 어? 야, 게임 끝날 때까지 막느라 정신이 없네. 지금 본진 구경을 한 번도 못했어요, 토스가. 할 게 없어. 자, 이제 한 방 모아서 나가죠. 좀 있으면 이제 공사업도 될 거거든요. 자, 이거를 막기가 버겁죠. 야. 야, 진짜 좋은 게임 봤다, 형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 매체? 어, 뭐야. 왜 시작이 안 돼? 갑자기 렉 걸리네, 뭐야. 아, 지금은 렉 없어요, 이제. 야, 아까랑 1시랑 5시만 뜨네. 강퇴 당할만 했으니까 강퇴 당했겠지. 또 강퇴 당할래? 별풍선 어? 50개 감사합니다. 아, 넌 나의 번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블랙 나가 임마. 어? 당할만 하니까 당했는데 뭐 또 와서 따지고 그래. 어? 확인사살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의 번님 감사합니다. 1대1이에요 스코어. 자, 이번에는 야, 개인적으로 캐리어 상대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명호짱님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는 생더블. 토스가 지금 뭐 게이트를 안 올리죠. 이번엔 생더블이고 영호는 배럭더블. 이게 그 이 맵에서 거의 정석이라고 보면 돼요. 토스가 뭐 생더블을 해도 딱히 죽을 게 없거든. 여기는 테라는 그렇다고 뭐 생더블을 하기에는 뭐 질럿더블 이런 거도 무섭고 뭐 센터 게이트도 무섭고 좀 생각할 게 많거든요. 자, 게이트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정찰 막서치죠, 이러면. 자, 이제 커맨드 올라가고 영호도 막서치해요. 막서치고 입구를 막아요. 서플로 막고 커맨드 배럭으로 막는다고. 그래서 당신이 스타를 못하는 겁니다. 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막지도 못해요. 막힌다고 해도 비효율적이지요. 레더 F- 인증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으로. 이거 이제 세 번째 판 1대1이거든요. 자, 마지막 판이에요. 자, 이제 가스도 올라가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토스는 눈으로도 확인을 하겠죠. 배럭 더블이구나. 또 인프로브가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이제 자, 테란도 이제 정찰을 하지만 이제 생더블이라는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있을 거예요. 서치 타이밍도 굉장히 느렸고. 자, 봤습니다.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투팩토리 늘어나고요. 자, 드라군이 뜨니까 이제 또 빠져나가죠. 가스도, 가스를 이번에 빠르게 올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플. 아마야 나가 임마. 그냥 너는 어? 여러분들 뭐 레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게임을 보세요. 어? 니네분 좀 겹쳐지는 게 돼요. 트랜지스터는. 자,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 자, 파일론도 이제 곳곳에 지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머리 아카 무난하게 또 가는 모습이네요. 어! 이재동 기육자식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굿자식이라고요? 아유, 팬가에 감사합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해할만한 닉네임이긴 해요. 자, 노로보 캐리어요. 일단 노로보. 아! 아, 이거를 보여주면 안되지. 이거를 안봤을 때지. 여고의 대처 그거를 봐야되는데. 어차피 뭐 스캔으로 보겠지만 미리 본거랑 뭐 크거든요. 코미디언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아쉽네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늦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다한가운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호의 선택 스타포트 올라갑니다. 일단 원탱크에서 이제 벌처 속마인업 찍어주면서 이 트리플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순돌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이제 만명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이고, 야 칸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야, 그니까 또 딱 만번째 분 그렇게 이벤트 하면은 눈치게임 아니야 거의? 어? 아무도 안 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투스타. 야, 이게 바꿨어요. 그 이제 지상으로 상대하기 좀 빡세니까. 자, 클로킹 레이스를 하겠다는 건데 잠깐만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은요. 영호가 이거 에드온을 달라고 띄웠는데 좀 늦었죠. 트리플 먹고. 자, 이게 만약에 로보가 올라가야 돼요. 로보가 안 올라가면 이거 레이스에 좀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자, 로보틱스 그래도 올라갑니다. 아, 홍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블록도 이제 잡아주고 있죠. 야, 이런 거 지금 파일런 하나하나 이거 설마 다 찾나? 자, 일단은 티아를 잘 없애주고 있거든요. 영호가 벌처 움직임으로. 자, 탱크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클로킹 레이스 클로킹업까지 해주고 있고. 레이스가 빠르긴 하지만, 아니 캐리어가 빠르긴 하지만
자, 이게 만약에 좀 캐리어 두 마리로 견제를 가는데 갑자기 클로킹이 된다. 로보가 지워줘도 이거 캐리어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자, 파일런 하나하나 지금 이런 거 깨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노로보기 때문에 토스는 멀티를 당장에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캐리어가 이거는 토스 입장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 움직이고 싶거든요. 근데 클로킹 레이스 야, 그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도 이제 01업 이게 2업일 수도 있고 레이스 공업일 수도 있어요. 이재동 기억 자식님 아이고 이재동 굿자식님 아이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굿자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킥뷰 달라고. 아이고 굿자식님 킥뷰 드릴게요. 어? 아유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죠. 자 일단은 야 이러면은 이게 노로보 캐리어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져요 지금. 어? 옵저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이고 아 내려드릴게요. 이러면은 테라는 지금 이제 멀티 있고 이제 팩토리가 쭉쭉 늘어나고 레이스는 계속 쌓이고 이제 캐리어가 또 나와도 무섭지 않아요. 캐리어가 쌓이는 게 무서운 거지. 이러면은 이제 토스 입장에서 멀티는 못 먹고 지금 답답해서 갇혀있고 반면에 테라는 지금 업그레이드 빵빵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생산 건물 이제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이거는 야 테란한테 너무 기울었다. 응응이 형님은 어? 아니 응응이 형님 킥뷰 어? 원하시면은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어?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어? 이거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아유 하나 드세요 그냥. 말씀을 하시지 어? 이재동 기억 자식님 별풍선 아이고 이재동 굿자식님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자 레이스가 감사합니다. 어어? 야 이렇게 단독으로 피해.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멀티는 확실하게 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직방아 직방이도 원하면은 어? 말을 하지 그랬어. 어! 잘못 줬다. 아! 아 잘못 줬다. 아 쓰세요 그냥. 어? 여기 뭐 통 크기 하나 드릴게요. 셨으니까 하나 더 드린 거예요. 다음부터 바로 말씀하세요. 자 일단은 자 굴리아도 이제 추가해주고 있고 2업이 됐어요. 2업이 됐고 이제 레이스도 레이스는 이제 적당히 모았거든요. 한 7마리 레이스에 이제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도 테란이 이제 지상군이 꽤 많거든요. 레이스에 올인한 게 아니고 팩토리도 잘 늘려줬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치고 나오는 거를 이제 잘 수비를 할 수 있을지 자 이제 돌아왔거든요 지금 시야 밖으로. 자 캐리어가 일단은 5마리까지 찍혔고요. 5마리 찍혔고 골리앗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레이스가 옵니다. 일단 점사 들어가거든요. 이거 점사 클로킹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자
야, 그래도 이거 넥서스를 지키는 선에서 막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넥서스를 지키는 선에서 이거 결국에는 잘 막은 거예요, 토스가 일단. 뭐 막는다고 해서 테란이 뭐, 야, 토스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야, 이거 막은, 이러면서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막았어요, 일단. 막으면서 이제 기회가 옵니다. 지금 멀티가 토스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면서 캐리어가 쌓인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자. 부장군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어어? 잠깐만. 야, 이거 센터 잡히면은 또 여기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격과 동시에 또 수비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큽니다. 자, 그렇다고, 오! 병구 형님! 자, 옵저버는 많아요. 옵저버를 많은데 이거를 다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본체만 때리는 건가? 자, 캐리어 한 마리 잡혔고. 야, 이게 캐리어가 쌓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또 떨어지게 되면은 테란이 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센터가 잡히게 되겠죠. 테란도 멀티를 잘 먹고 양쪽으로 먹고 있는데. 캐리어 3마리는 포스가 없거든요. 이제 테란이 3위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드랍십 하나 본 것 같은데, 드랍십으로 이제 멀티를 또 깨겠다. 이게 공중을 잡고 있어야 이제 이 멀티가 또 안전한 건데, 공중이 잡힌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거든요. 자, 캐리어. 오, 또 잡히나? 야, 일단 방역됐고. 오, 캐리어. 오! 너무 많이 잡힌다. 야, 이러면은 캐리어가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 야, 일단 공삼업이 좀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병력도 많이 나오고, 이제 드라십이 또 많고요. 토스가, 야, 지상군이, 지상이 어, 얼마 안 나오네. 지상이 왜 이렇게 없지? 게이트가 좀, 예, 돈이 많이 남는데 게이트를 좀 잘 못 늘렸나보다. 야, 토스도 뭐 건물 짓기 좀 불편하네. 어? 이러면은, 야, 이게 6시가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십으로 여기도 깨지는 거고. 반면에 테라는 이제 멀티 하나 더 먹는 거고. 캐리어로 이제 굴리앗을 막을 만한 숫자가 아니죠. 캐리어가 이제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서 드라십으로 이제 멀티, 여기는 뭐 게이트가 얼마 없기 때문에 소수병력으로 또 자원을 부캐게 할 수 있죠. 아쿠스 형님 어서오세요. 야, 이게 캐리어가 좀, 어, 잘 모았으면은 그래도 잘, 어, 몰랐을 텐데. 자, 그래도 탱크를 줄이면서 이렇게 좀 싸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 이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멀티가 다 초토화 됐고, 돌아가는 멀티가 없죠. 지금 이제 토스는 자원 마르는데. 캐리어 또 잡혔고. 아, 삽입니다. 아이고, 야, 또 업이 잘 되다 보니까 진짜 만나면은 사망이에요, 캐리어가. 팩토리도 잘 늘어났고. 야, 여기 건물 짓기 불편하던데, 어? 이렇게 막 지어야겠다. 자, 반대쪽에는 또 드랍십. 토스는 이제 인터셉터 채울 돈도 없고, 병력도 안 나오고.
설마. 야, 이것도 이거 제대로 못 걷어냅니다. 지금 탱크, 풀업 탱크기 때문에. 드라군이 녹아요. 아이고, 탱크 두 마리에. 소스 전병력이 다 녹았습니다. 야, 토스가 이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여기도 넥서스 깨졌고, 이제 또 가만히 안 냅두지. 벌처가 자 디펜시브까지 인터셉터가 이제 그 녹아나거든요. 잘못 걸리면 캐리어 사망. 골리앗은 뭐 죽은 만큼 또 나오고 이제 멀티 날아가고. 야 일단은 야 진짜 그 형님이 사비스폰 하면서 게임은 진짜 잘 봤는데 일단은 잘 배웠어요. 진짜 용어 하는 거 보고. 근데 이거를 내가 따라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지. 아, 그게 문제야. 용어가 이겼네요. 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또 사비로 리스폰 하자고? 아니 여러분들 어? 성현이 여기서 또 리스폰 하면은 적자입니다. 적자. 어? 성현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영호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리스폰은 와 빡세다. 영호야 수고했어. 어? 별풍선. 아 이렇게 쏘는 거구나. 어 성현아 수고했어. 게임 잘 봤어. 뭐야 이거 협의야 그거? 영호야. 아이고 또 성현아 모았다 300개. 게임 잘 봤어 영호야. 뭐야 사비였구나. 아 고마워 성현아. 따라하기는 아이고야 힘들겠더라. 영호게 고맙습니다. 잘 봤어. 감사합니다. 쿠팡 감사합니다. 쿠팡 고맙습니다. 따라하기 힘들다고? 너는 가능하지 왜 그래. 똑같이 할 수 있잖아. 아, 아 잘한다. 근데 영호가 게임 잘 봤네요 진짜.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